이름? 주승우. 이길 승에 넉넉할 우. 넉넉하게 이겨라. 대승을 거둬라. 그런 뜻인 것 같아요. 생일? 2000년 1월 30. 키? 186. 몸무게? 85. 발 사이즈? 스파이크는 285, 노화는 280. 혈액형 어떻게 되세요? A형. 태어난 곳? 수원. 별명이 있다면? 주똥. 왜 주똥이에요? 중학교 때부터 코치님이 지어주신 별명. 그렇게 많이 부르진 않는데 별명이 딱히 없어요. 아 그래요? 프로에 와서 팬들이 이런 별명 불렀으면 좋겠다라는 거 있을까요? 주똥이라고 불러주세요. 취미? 드라마 보기. 최근에 사랑의 불시착 봤는데요. 재밌더라고요. 너무 좋았어요. 네. 어, 특기? 탁구. 탁구? 어 탁구 잘 쳐요? 네. 저희 그 오면 불펜에 탁구장 있어요. 어? 탁구 때 있어서 맨날 쳐요 선수들이. 쳐라! 니 축하해 봐요! 오케이! 어! 오케이! 나중에 스킨 때 한번 대회 한번 열어봐야겠네요. 네. 좋아하는 색깔? 이색 좋아합니다. 좋아하는 음식? 뼈해장국. 뼈해장국? 좋아하는 과일? 참외. 편의점 가면 이거 꼭 사먹는다는 원픽 간식이 있어요. 과일 푸딩? 민초 방법. 민초. 스트레스 푸는 방법. 노래방 가기. 네, 힙합도 좋아하고 다 좋아합니다. 다 좋아해요? 네. 그럼 노래방 가면 부르는 애창. 아, 자자 버스 안에서. 어, 그 노래를 어떻게 알아요? 어, 후배가 들려줬는데 어, 너무 좋다고 좋더라고요. 성격 장점 단점 하나씩. 열정적이다. 단점. 화가 많다. 나는 인싸다 아싸다. 인싸다. MBTI 수준이세요? ENFJ 아니면 INFJ더라고. 그래서 외향적, 내향적이 51, 49 이렇게. 어떻게 또 조금씩 왔다 갔다 하는 거. 네. 잠버릇 수 있다면? 베개나 그런 거. 그런 거 고자는 거죠. 여행하고 싶은 나라? 하와이. 무인도에 가져갈 세 가지. 책. 책? 컨셉 아니에요? 아니요. 책 무슨 책 좋아해요? 미비포유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4년 동안 못 읽고 있어요. 아, 못 읽고 있어요? 네, 그래서 책 하나면은 4년은 버티지 않을까. 아 그래서 책. 네. 네, 나머지 두 개는요? 야구공 그리고 칼? 야구공은 심심할 때 계속 만지고 있어서 야구공 있으면 시간이 잘 갈 것 같고 칼은 그래도 뭘 잡아도 먹어야 하니까 필요할 것 같아요. 생존에 대해서? 네. 좌우냐?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어, 그리고 루틴이 있다면? 반팔 언더티만 입고 던지는 게 루틴. 긴팔을 입으면 불편하고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콘텐츠 해보고 싶은 게 있어요? 그거 요거 노래 레슨 같은 거. 노래 레슨? 본인이 가르치는 거? 아니요. 받고 싶어요.